왜? 어? 뭐가? 목이. 와! 야! 안녕하십니까? 멋진 부로 도찐 개찐입니다. 노을이 붉게 타는 이곳은 전남 신안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전에 말뚝 쏘라 줍줍이를 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박하지, 꽃게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게 금어기가 풀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꽃게, 박하지, 소라 잡는 해루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찐성과 말뚝 포인트에 도착했고요. 이곳은 김을 양식하는 양식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김 양식은 겨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어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해루질 바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누가 때렸어? 자, 박하지입니다. 박하지 돌게. 자, 개찐송. 얘랑 싸우고 있었어. 날 물더라고. 자, 이렇게 이곳에 박하지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개찐송 장갑 꽉 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악수 한번. 아, 아니야. 한 마리 들켰습니다. 개찐송. 어? 왜 그래? 잠깐만, 자, 개찐송 엄청 놀랬습니다, 지금. 뭔데? 요거였구나. 문절이. 문절이었구나. 아니, 맨손으로도 잘 잡는 사람이 지금. 아, 깜짝 놀랐어. 자, 문절이 잘 가. 문절이 살려줄게요. 김개찐도 잘 가. 형,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잡으란 말이야. 뭔데? 한입 소라 있잖아, 여기 딱. 아, 내가 이거 보고 형 부르려고 했는데 형이 엄청 놀래가지고. 아유. 자, 한입 소라. 자, 단백질, 덩어리, 저지방. 와, 소라 한 마리 또 들켰습니다. 개찐성. 이거 뭐야? 무슨 조개야, 이거? 어? 대합인갑다. 대합? 우와, 들었죠? 실하게 들었죠? 사실 나도 아까 이거 한 마리 잡았거든. 아, 그래? 응. 오호, 득! 내가 잡았잖아. 뭔 소리야? 여기 또 뭐 있나? 오! 개찐성. 옆에. 귀여운 새끼. 애기개. 새끼개라 해놓고 좀 그랬지? 자, 바로 살려줄게요. 이렇게 바닥을 잘 보고 다니셔야 됩니다. 바닥 쪽에 지금 뭐 돌개라든가 꽃게 같은 게 숨어 있거든요.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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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우리가 찾고 찾다! 여러분! 자, 가장 아름다운 갑각류. 와! 만세까지 해줬어. 야, 이거 어떻게 잡아? 뭘 어떻게 잡아? 뒤에서 덮쳐. 야. 덮치는 거야. 야, 조심해. 이야, 사이즈가. 우와. 괜찮습니다. 우와. 이야. 그놈이다. 우와. 자. 우와. 꽃게입니다, 꽃게. 꽃게 옆에 보시면 이 꼬챙이 있죠? 예, 이 꼬챙이가 원래 꼬챙이에 고자를 써가지고 꽃게라고 부르던 게 꽃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름다운 꽃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꼬챙이,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마리 듣겠습니다. 반갑다. 붉은 노을이 없어지고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진 증도의 밤바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김개찐과 그리고 헤드랜턴 몇몇 분만 좀 보일 뿐이고요. 예,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럴 때는 해루질 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꽃게? 어디? 야, 야, 이렇게 바다를 거닐고 있네. 사이즈 훌륭합니다. 야, 꽃게. 충분히 6.4cm가 넘는 크기고요. 자, 보시면 이 꽃게 들어봐 주세요. 네. 뒷발이 이렇게 넓적하니 수영. 수영을 잘하게 생겼죠. 굉장히 실제로 수영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선 이 꽃게를 스위밍 크랩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야. 오, 빨리. 왜? 어? 뭐가? 목이. 우와. 야. 너네 뭐 하고 있어? 자, 이런 장면을 잘 발견하는 김개찐. 와. 아이고, 싸우지 마. 와. 야. 자, 이거는 일어서서 인증샷 한번 찍어줄게요. 자, 이 꽃게들이 개그 품문다 하죠. 아가미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 밖에 있을 때는 이 입 주변에 있는 물을 모아가지고 숨을 쉬려고 개가 옆을 문다고 합니다. 야, 두 마리 천재인데. 자, 꽃게 한 마리. 꽃게? 꽃게. 자, 꽃게. 꽃게 맞네, 꽃게. 이런 것들은 금지체장이죠. 자, 왜? 6.4c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제대로 알려줬어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방생해야 된다. 잘 가라. 오, 바로 숨네. 오, 개신기. 이런 걸 개신기라고 하겠죠? 오, 돌개. 사이 좋아요. 야, 오늘 돌개하고 많이 싸우는 김계찬입니다. 네. 자, 이런 주로 돌개는 국이라든가 아니면 간장게장 많이 쓰죠. 소라까지. 자, 이게 뭐라고? 개소리. 아, 개소라구나. 어, 여기도. 오, 요래, 자, 요래. 구석구석 잘 뒤져야 돼. 이래서 더 뒤져, 더 뒤져, 더 뒤져, 뒤져버려. 미안해. 진짜 없어. 짝꿍. 자, 오늘의 조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꽃게 10여 마리, 박하지 20, 30마리 정도 되고요. 소라가 이만큼. 네, 넉넉히 오늘도 잡아갑니다. 증도는 탄탄한 갯벌과 함께 확실한 포인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꽃게 잡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